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까 고민하던 중에 지인분의 분야에 대한 통계를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야에 대한 정보는 맘카페 같은 곳에서 제한적으로만 들을 수 있다 보니 카페 활동을 안 하시거나 첫 출산이신 분들은 실질적인 육아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은 분유에 대한 각종 통계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우선 우리나라 분유 시장 크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분유의 소매 판매량은 274억 2,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산이 196억 2,100만 원으로 71.55%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산은 78억 200만 원으로 2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산 분유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12% 감소한 반면 수입산은 11.66% 성장했습니다. 그럼 분유 제조사별 점유율은 어떨까요? 남양 유업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매일 유업이 잇고 있습니다. 남양 유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1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유 제조사가 1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지만 1등 우디스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분유 브랜드별 매출 순위입니다. 이상으로 분유 판매량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분유 매출도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일동 후디스의 트루맘과 산양풍류의 매출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감소하는 영유아와 어린이 인구 때문이라도 분유의 고급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거나 수요 대상을 어른들까지 늘리지 않는 이상 낙농업계는 앞으로도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